이번 시간에는 물병 매듭법입니다. 물병을 손에 직접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로프를 이용해서 맨다는 거죠. 우선은 두 개의 구멍을 만드는 거죠.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구멍이 안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.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. 안쪽으로 보이게끔 합니다. 마주보게. 그래서 여기서 좌측을 우측으로 옵니다. 보겠죠? 여기서 이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킵니다. 아래로 통과시켜주면요. 로프가 두 개 밑에 있죠? 로프가 두 개 위에 있죠? 이게 평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. 여기서 물병을 그대로 넣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당겨주면 물병 고리가 된다는 거죠. 완벽하죠?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고리를 만들어 놓고 꼬이는군요. 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반드시 원고리가 한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내부로. 내부로 들어왔죠? 그래서 복입니다. 고개를. 복이었죠? 위에 것을 들고 통과시켜줍니다. 그러면 두 개의 선이 보이죠? 로프. 반대편에도 두 개의 로프가 내려가 있죠? 속으로. 수평이 되는 거죠? 이 상태에서 물병을 넣고 좌우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물병 매듭 손으로 들고 다니지 않고 로프에 묶어서 편안한 상태로 걸면 되겠죠.